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환성꽃농원 환성다육에를 왔어요. 여기 쭉 보여드리시는 거, 먼저 한번 보여드렸죠? 쭉 보시는 거 보세요. 얘네들 다 입꼬지에서 이렇게 키운 아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는요, 농가가 있는 데라 저렇게 철새들이, 울음소리를 내가면서 지금 철새들이 날아가고 있네요. 불러쳐가요. 이렇게 물이 돌고, 아우, 꽃이 폈는데 너무 이뻐요. 얘는 불로초입니다. 환성 다육에 왔어요. 여기 옆에 있는 불로초도 보여드릴게요. 어머, 얘는 이렇게 항아리를 잘라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항아리 이렇게 잘라 놓으셨습니다. 불로초가 근데 너무 이쁘네요. 아우, 꽃이 너무 이쁘죠? 저는 예전에 불로초 기르다가 다 가셨는데. 아유, 이렇게 이쁩니다. 쭉 보십시오. 바위솔도 하트 문양을 내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바위솔도 심어 놓으셨네요. 저기 벌도 날라와 가지고 벌도 자기도 밥 먹겠다고 저렇고 찾고 있네요. 벌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우, 블루초 너무 이뻐요. 지금 아주 그냥 절정이네요. 아주 블루초가. 다양한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얘는 아주 꽃다발 같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있네요. 제가 여기요, 환성꽃농원 환성다육에 또 왔습니다.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힐링하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는 진짜 다육맘님들이라면은요, 꼭 한번은 와보셔야 될 곳이에요. 여기요, 다육이가 아주 종류대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여기만 오면은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옆 주변이 옛날 그 시골 풍경 있죠? 그런 옛날에 저 시골에서 살던 때 같은 그런 풍경이라 여기 오면은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답니다. 여기 지금 루다를 보여드릴게요. 루다가 이렇게 수영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루다가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저는 루다가 그냥 이렇게 따글따글 이렇게 있는 아이만 봤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요런 아이. 이렇게 다글다글다글 이렇게 붙은 아이. 요런 아이만 봤는데요. 아니 얘는 보니까는 수영이 이렇게 잘하니까 요렇게 이쁘네요. 요 보세요. 요 수영.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수영 잡힌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기 다 루다입니다. 루다. 요런 아이 보세요. 요런 아이 조금 롱분에다 심으면 수영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어우, 루다가 요렇게 이쁘네요. 아유, 예쁘게 좀 있어라, 이렇게. 너무 이뻐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아이는 루다입니다.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 얼마인가요? 봅시다. 루다, 5,000원에 드린답니다. 택배도 되시거든요? 택배로 주문을 하시면은요, 여기에서 좋은 아이를 먼저 선별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택배 보내드려요. 택배는 5만 원 이상 가져가시면은 무료고요. 5만 원 미만이면은 택배비가 붙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이렇게 물이 돌고 이쁘죠? 누다입니다. 누다. 요런 아이도 5천 원입니다. 요렇게. 지금 바위솔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머, 바위솔도요. 이렇게 물드니까 요렇게 이쁘네요. 보세요. 이 아이는요,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포천 바위솔이래요. 한 포트에 5,000원이시랍니다. 근데 여기 입장 있죠? 여기 입장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 안에서 또 저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아이 또 보여드려 볼게요. 요렇게. 저 속에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요 아이 너무 이쁘네요. 물이 이렇게 단풍처럼 물이 들어갔고. 포천 바이솔이래요. 한 포트에 5,000원씩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몽골 바이솔이라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5,000원입니다. 근데 요 입장을 보십시오. 요렇게. 아우, 너무 이뻐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입장을 보세요. 요렇게. 아주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요렇게 이쁘죠? 몽골 바이솔입니다. 여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잉글랜드 바이솔이래요. 이 아이도 5,000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어요. 그냥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 바이솔이라는 아이입니다. 바이솔도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이쁘네요. 이 아이도 5,000원입니다. 5,000원에 드려요. 요런 아이 보세요, 이렇게. 요,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잉글랜드 바이솔이요. 요런 아이도 5,000원입니다. 여기 이렇게요, 호빗 당인을 보여드립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이렇게. 아우, 호빗 당인도 물들으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이뻐요.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그만 아이 있죠? 요 아이? 요 아이가 7,000원짜리예요. 여기 이렇게 두 아이 있습니다. 두 아이가 7,000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두 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호빗탕입니다. 아우, 근데 물드는 거 가요. 너무 이뻐요. 요두 아이. 이렇게 요 아이. 10,000원씩 드리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두 아이 10,000원씩 드리는 아이입니다. 요 옆에 있죠? 요 아이. 요는 좀 크거든요? 크고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요 아이는 20,000원씩 드리는 아이입니다. 근데 얼굴 두수가 요렇게 많답니다. 요렇게 된 아이는 20,000원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큰 아이 보여드릴게요. 아주 묵은 아이. 이렇게 묵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머리 두수가요, 제가 아까 쉬어봤거든요. 근데 다못 쉬겠어요. 속에 드는 아이까지 못 쉬겠더라고요. 한 15 두수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7만 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7만 원. 호빗 당인요. 여기 많지 않아요. 지금 요거 보여드린 아이, 요 아이들이 다랍니다. 호빗 당인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옆에 아이는요, 에보게리아 신상이래요. 이게 수입돼 들어온 아이인데요, 신상. 요런 아이 15,000원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신상, 요 아이들은 15,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여기 또 옆에 아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원종 코로라타입니다. 2만원입니다. 원종 코로라타. 머리 두수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머리 두스를. 이렇게.
이렇게 많죠? 이런 아이는 2만원입니다. 근데 요 옆에요.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나도 좀 비춰주세요 하는 애가 있네요. 비욘세 금입니다. 진짜 이쁘네요. 이런 아이는 3만원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요거 이렇게 3만원입니다. 아이고, 여기 또 옆에 아이도 좀 찍어줘야 되겠어요. 산타 클라라라는 아이입니다. 산타 클라라. 어머, 얜 속에서 왜 이렇게 나온디야? 분질을 하는 아이인가? 지금 요런 아이 5만원입니다. 요렇게 2두짜리 5만원이고요. 레드 카필라래요. 지금 보시는 아이 레드 카필라. 요런 아이. 오, 얘도 분지하는 아이네요. 4두입니다. 5만원입니다. 다 분지했네요. 레드 카필라. 요 아이도 5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는 아이 좀 보십시오. 불긋불긋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르제라는 아이인데 여기 입장 끝이 각이 져가면서 그렇게 나오네요. 아르제. 이 아이 15,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입장 끝이 이렇게 물 들어가죠?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쁩니다. 아르제. 15,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15,000원이면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 입장 각도 지고 너무 이쁩니다. 여기는 자고도 이렇게 나오나 있어요. 여기도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 보이시나요? 원정 프리티. 요런 아이 4두로 되어 있는데 1,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1,000원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아이 요런 아이는요 2,000원입니다. 두수가 7두예요. 너무 이쁘네요. 원정 프리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쁘죠? 여기 이렇게도 있습니다. 7두인 아이 요런 아이가 2,000원입니다. 요 아이 너무 멋있죠?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파키포리아라는 아이인데 요렇게 이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흰색으로. 요 아이 작은 아이가 있네요. 여기 옆에 요런 아이 25,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분지를 합니다. 요렇게요. 그린이 종류처럼 이렇게 분지를 하네요. 지금 4두가 됐습니다. 분지를 해서 요런 아이 25,000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는요 파키포리아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아우 요런 애들 보면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요 분지를 요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속에서 요렇게 요렇게 지금 8두입니다. 8두. 여기 여기 하나의 분지 하나의 분지 이렇게 분지 분지 해가지고요 8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포리아 요런 아이 25,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25,000원. 근데 요쪽에 아이 보세요. 여기 얘보다 얘 작죠? 더 입장을 보십시오. 더 작죠? 요런 아이 얘도 파키포리아거든요. 요런 아이 얘는 5만원짜리랍니다. 요 아이는 5만원이에요. 이렇게 군생으로 자라면서 요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얘 한 몸입니다. 요런 아이 5만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여기 아브람 씨 맞나요? 아브람 씨라는 아이인데요. 아유, 나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 여기 보세요. 2두입니다. 분지를 해가지고 2두가 됐습니다. 요런 아이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택배도 되시니까요. 택배 하시면은 사장님이 먼저 좋은 아이를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택배는 5만 원 이상이면은 무료고요. 5만 원 미만이면은 택배비가 붙습니다. 여기는 환성 꽃농원 환성 다육이에요. 밥그린 좀 보십시오. 불자동차 불러야 될것 같아요. 밥그린 요런 아이 5만 원에 드려요. 근데 밥그린 포스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멋있죠? 아, 이렇게 큰 아이 또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밥그린 조그만 아이만 봤거든요. 어머, 크니까 이렇게 멋있네요. 여기 조그만 아이는 요 입장도 가늘고 그러게 생겼잖아요. 얘는 입장도 널찍하면서 아주 두툼한 게 아주 멋있네요. 색감 좀 보십시오. 요런 아이 5만 원입니다. 아, 여기 보시는 아이는 요렇게 양진입니다. 양진. 제가 좀 치울게요. 양진을 보십시오. 요런 아이 1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삼두로 이렇게 합식해 놓은 아이 보십시오. 로조, 로조. 요 아이 3만 원입니다. 로조. 지금 보시는 아이는 레딧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오셔서 화분채 이렇게 심어진 대로 데려가시면은 8만 원이고요. 택배가 이제 조금 안 되니까 아이만 가면은 6만 원에 드린답니다. 근데 여기 피멍 든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피멍이 들었습니다. 요런 아이 6만 원, 아이만 6만 원입니다. 첼로도 있습니다. 옆에 첼로. 요 아이는 3만 원에 드리는 아이예요. 오, 그 옆에 메릴 그림이라는 주성. 메릴 그림 주성? 아, 이름이 그러나 봐요. 요 아이는요, 가격대 나가네요. 10만 원 하는 아이예요. 블루 드래곤. 요 아이는 이렇게 하네요. 25,000원입니다. 블루 드래곤. 손톱구이요. 너무 이쁩니다. 손톱구이. 아우, 창아이들은 요 끝이 그렇게 이뻐요. 끝이. 글램핑크라는 아이예요. 여기 보시는 아이는 글램핑크라는 아이. 요렇게 3만 원 하는 아이입니다. 3만 원 글램핑크. 글램핑크를 보여드렸어요. 파인로즈를 보여드릴게요. 파인로즈 요렇게 자구가 나왔네요. 아우, 그 아이 나와서 수영이 아주 이쁘네요. 파인로즈. 요 아이는 8만 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파인로즈 8만 원이고요. 그 뒤에 조금 더 양쪽으로 자구가 나와가지고 요렇게 있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자구가 있고 또 엄마를 돌아서 요쪽에 또 자구가 있네요. 요런 아이는 15만 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어우, 근데 입장이 아주 엄청 좋네요. 여기가 입장이. 그런 아이 15만 원이에요. 여기 밑에 아이들도 다 15만 원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15만 원인데요. 주문을 하시면 먼저 좋은 아이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여기요, 레드벨이라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레드벨. 이 아이는 2만 원에 드려요. 레드벨. 2만 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레드벨. 모히칸이라는 아이 보여드릴까요? 모히칸. 이 아이는 6,000원이네요. 6,000원. 이렇게 싼 아이가 있다 보면은 또 저기 가격대가 나가는 아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육이는 그 이름에 따라 또 많이 가격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모히칸 6,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앙주라는 아이 있어요. 근데 얘도 검붉은색 피멍이 들면서 어머, 너무 멋있어요. 앙주. 요런 아이 35,000원에 드려요. 요런 아이는 35,000원입니다. 여기 위에 오닉스라는 아이 있습니다. 오닉스. 오닉스 요 아이는 25,000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말간.
저는 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말간. 요 아이는 6만 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흑장미예요. 흑장미인데 여기 요 아이는 2만 원이고요. 머리 두수가 엄청 크죠. 여기 조금 작은 아이 있어요. 요 아이. 요 아이는 만 원입니다. 흑장미를 보여드렸어요. 요 아이 버블로즈 만 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카라본이라는 아이래요. 근데 입장 끝을 보십시오. 아주 바늘 끝처럼 뾰족뾰족하네요. 이렇게 검붉은 색이 나면서 뾰족뾰족합니다. 요런 아이요, 만 원에 드립니다. 만 원에 드리는 카라보니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여기 보시는 아이는요, 로얄 에보니예요. 로얄 에보니. 로얄 에보니 요 아이는 3만 원에 드립니다. 3만 원에 드리는 아이예요. 로얄 에보니. 저 뒤에 아이 보여드릴까요? 프리몰이라는 아이예요. 프리몰이. 입장이 너무 이쁘죠? 색상이. 색상이 너무 이쁘죠? 프리몰이라는 아이인데 12만 원에 드리는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는 아이는 TM입니다. TM 요런 아이는 24,000원이에요. TM. 이렇게 보시는 아이 TM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주 검붉은 색으로 아주 벌겋게 물이 들었네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이 아이는 3만 원에 올려드리는 아이예요.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랜스를 보여드립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레드랜스. 요런 아이 2만 5천 원입니다. 레드랜스. 요 아이도 이쁘네요. 아주. 끝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갔고, 너무 이쁘네요. 레드랜스. 2만 5천 원에 드려요. 지금 요 아이 보십시오. 한스 에보니입니다. 요렇게 이쁘죠? 한스 에보니. 이렇게 1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한스 에보니. 한스 에보니 15,000원에 하는 아이고요. 여기 시리우스도 보여드릴게요. 시리우스가요, 이렇게 피멍이 들었는데, 여기 피멍 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시리우스, 요 아이 피멍 들고 이렇게 있는 아이가 1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거기 옆에 아이요, 배션이라는 아이 있어요. 배션. 배션. 이 아이도 1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배션. 아유, 다육이 다 이뻐. 여기 이 아이도 15,000원 하는 아이예요. 배션. 또 옆에 아이 보여드릴까요? 여기 옆에 아이는 칸 마리아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레몬빛이 나죠? 이 아이도 그렇게 이쁘네요. 이 아이도 1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칸 마리아. 여기는 환성 꽃농원 환성 다육에 왔거든요. 여기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택배가 되시니까 보시고 예쁜 아이 있으시면은 캡처하셔가지고 전화로 사장님께 여쭤보십시오. 슈퍼클론이에요. 슈퍼클론. 이렇게 슈퍼클론이 입장이 두툼하고 여기 끝이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아이시 그린이라는 아이거든요. 쭉 이렇게 보십시오. 쭉. 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입장이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 4,000원씩 드리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 4,000원씩 드리는 아이입니다. 근데 묵은 아이가 있어요. 묵은 아이도 좀 보러 갈게요. 여기 보시는 아이요. 요런 아이들은 묵은둥이에요. 보세요. 묵은둥이하고 요 아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얘가 분이 더 이쁘죠. 분 나온 아이가 더 이쁘게 분이 나왔죠. 입장도 더 도톰해요. 요런 아이는 13,000원입니다. 여기는요 가격대가 다 틀려요. 13,000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보십시오. 아이스 그린이요 뽀얀 분이 나와가지고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이시 그린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이시 그린 발음이 잘 안됩니다. 여기 환성 꽃농원 환성 다육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